엄마가 어디 아픈지 알고 있어? 갑시다. 죽을 정도로 아플까? 소원이 있어? 언니가 착해지는 거. 엄마가 언니랑 싸우고 언니가 학교 가면 더 힘들어해. 가족이 다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 그럼 엄마도 행복해질 것 같고 가족이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 정말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 그거를 다 바라고 있고,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여기 나오신 거예요. 어떠세요? 보시고 나니까. 치료 잘 받고 애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돼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고 일도 하고 싶고 그래요. 에휴, 그렇게 돼. 맞아. 그럼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가져도 돼요. 저도 살고 싶어요. 어, 박사님, 우리 금쪽이랑 아이들이 이 문제를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솔루션 주세요. 예. 어머니,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 마음으로 못할 게 어딨겠습니까? 치료도 그 마음으로 받으시면 이겨내실 거예요.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을 어머니와 할머니 함께하면서 우리 금쪽이 좀 더 균형 있게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발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금쪽이 잘 가르쳐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금쪽 처방. 가족을 부탁해. 솔루션입니다. 가족을 부탁해. 가족을 부탁해. 네, 지금 서로 엄마는 어머니께 우리 아이들 좀 내가 조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엄마 부탁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는 딸아 부탁한다. 건강을 회복해다오. 그리고 손녀들한테는 엄마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얘들아 우리 모두 힘을 합하자. 모두가 지금 가족을 부탁해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꿋꿋하게 바로 서갈 때 아마 엄마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유빈아. 반가워. 안녕하세요. 점심 먹었어? 네. 박사님 하나 궁금한 거 있거든. 할머니한테는 왜 그러는지 궁금해. 말투가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너 보고 자라고 그러잖아, 할머니가. 그거는 유빈이를 못 살게 구는 걸까? 아니면 걱정하는 걸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네. 하기 싫어도 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네. 뭐 하고 싶어도 그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좀 더 많이 유빈이가 키워야 될 것 같아. 네. 한 발 앞으로 나갔다가 그 다음날 설사 한 발 뒤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노력해야 돼. 네. 누구를 위해서요? 위해서? 누굴 위해서? 저요. 너를 위해서.